I stood up a little straighter and held the intercom even more tightly. 자, 앞에 뭐였냐 하면요. 일단 뭐 위에서 자꾸 소리 나왔고 내가 이제 막 이 부분부터 볼까요? There are do's and don'ts.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When we live in an apartment. 우리가 아파트에 살 때요. 해놓고 이거 aren't there 했습니다. 이거 aren't there 아닌가요? 이건 뭐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표현이라 했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글 쓴 사람이 계속 이것도 글 쓴 사람이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I spoke strongly에서 쭉 이 사람이 말한 거 이 부분도 이 글 쓴 사람이 얘기했고 이것도 글 쓴 사람이 얘기했고 뭐 여기도 글 쓴 사람 누가 얘기하는 건지 정도도 파악하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글 쓴 사람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The noise from your apartment has pushed me to the point. 이 표현 push me to the point 하면 어떤 지경까지 밀어붙이다 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 녀석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뭐다? 관계부사라고 했었습니다. 관계부사. 그래서 어떤 포인트는 포인트 내가 어떤 포인트 내가 뭐하게 될 포인트 I'm almost ill 내가 거의 병들 것 같은 포인트까지 has pushed 공부하고 나서 유튜브 쳐보고요 거의 아파질 지경까지 뭐 여기 이런 거 왜 왔니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관계 부사로서 해석은 뭐뭐 할 지경까지 어떤 뭐 한계점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한계점 포인트의 뜻이 한계점까지 밀어붙였다 이런 표현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위층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이 부분은 위층에 사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이 말이죠 look 좀 보세요 responded the young woman answered the young woman 위층에 사는 젊은 여자가 얘기했죠 if I 자, 이 부분 주의하라고 했죠. If I had had the ability myself. 내 스스로 능력이 언제 있다면, 과거에 있다면, 과거에 없었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해. 과거에 능력이 있었다면, I, 이 부분 중요하다 했죠. I would have been. 그래서 계속해서 과정법 과거를 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더 조용히 했었을 텐데, 실제 상황을 얘기하면, because I didn't have the ability myself. I couldn't be quiet. 뭐 이런 quiet 난 조용할 수가 실제대로 얘기하면 이 속에 무슨 문장이 들어있는지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능력이 있었다면 과거에 더 조용했을 텐데라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가정해보는 과거의 능력이 있었으면 조용했을 텐데 과거의 능력이 없어서 조용히 못했다라는 얘기야. Because 이거 똑같은 문장이 as I didn't have 이거 알아두시라 했죠. 필기했죠. As I didn't have the ability myself, I couldn't be quieter. 조용히 할 수가 없었다. 실제로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이제 desperate한 반응이죠. 절망적인. 그럼 내 집에서 뭐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뭐 이런 겁니다. 지금 Can I just move around normally in my own house? 계속해서 young woman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내가 그냥 돌아다닐 수가 없을까요? Normally의 뜻은 보통처럼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일단 노멀이 아니고 ly 붙어 있는 부사 형태 와야 된다는 거 어찌 돌아다닐 수 없나요? 노멀리하게 정상적으로 돌아다닐 수 없나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해서 you've gone way too far with this 그러니까 네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가버렸어 라는 뜻이라 했죠 당신 너무하셨어요 당신 너무해요 이런 느낌이라 했습니다 you've gone too far with this and I'm becoming nervous 좋은 기분 아니겠죠? 부정적인 감정의 nervous. Since you complain almost every day. Because의 뜻이라 했습니다. Since가 뭐뭐 이후로란 뜻도 있지만 뭐뭐이기 때문에란 뜻도 있다 했고요. 뭐 여기에 as라든지 because로 바꿨을 수도 있죠. 거의 매일마다 complain,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막 긴장되고 그러니까 뭐 움직이는데 너무 긴장해서 집안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겠다라는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 감정 형용사 꼭 알아두려 했죠. 절망적인 Her voice became desperate
그래서 절망적이 되어갔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렇죠. 여기에 you는 아래층 사람이고요. 글 쓴 사람이고요. 여기에 me는 위층의 young lady. 아래층에 사시는 당신은 위층에 사는 제가 무엇을 했으면 하고 원하십니까? 누구를 지칭하는지 파악하시고요. 누가 하는 말인지도 파악하시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런 반응하고자 당신은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 내가 어쨌으면 좋겠어? 내가 뭐 어떻게 해주면 네가 좋겠냐? 막 이런 식으로 위층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적반하장적으로 막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나 정상적으로 딴 사람 좀 돌아다니지도 못하나 이러니까 이제 막 이제 전투력이 막 달아오르는 거죠. I stood a little straighter. 내가 약간 더, 약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더 곧게 라는 비교급 표현이죠. 내가 조금 더 그러니까 몸을 쭉 펴면서 어 이거 봐라 하면서 몸 쭉 펴면서 일어섰단 말이죠. And held the intercom.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이렇게 이 문장에 해놓고 이게 이 사람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잖아요. 감정 어떤 감정이겠다? 어떤 감정이겠다? 이게 뭐 어떤 감정이겠다? annoyed 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짜증난 거죠. 짜증난 거. 그러니까 내가 막 몸을 이렇게 쭉 펴면서 어 인터컴을 손에 힘이 꽉 들어가는 거죠. I held the intercom even more tightly. 손에 힘이 꽉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열받은 거죠. 지금 이 사람이 이 말 위에 말을 듣고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런 반응하니까 감정이 드러나 있는 문장이라는 거. 짜증난 감정이 보입니다. 자, 그 외에도 문법적으로 몇 가지 짚어보면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약간이란 뜻이 있습니다. 약간 더 곧게란 뜻이었죠. 약간 더 곧게 이런. 그다음에 뭐 이거 홀드 잡다란 뜻이었죠. 홀드는 뭐 잡다란 뜻도 있고 어떤 행사를 열다란 뜻도 있는데 여기는 잡다란 뜻이고요. 뭐 여러분들 그랩드 앞에 나왔네요. 그랩드. I grabbed the intercom even more tightly. 그다음에 여기에 더 세게란 뜻의 비교급이거든요. 이것도 비교급이고요. 여기도 비교급인데 얘는 er을 붙이는 비교급 썼고요. 얘는 more 뒤에 어찌해서 더 세게. 어쨌든 여기에 어찌시 형태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more straightly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이 자리에 more 여기에 more tightly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more straightly 이딴 거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딴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안 됩니다. 이거. 형태 more straightly는 못 옵니다. straighter 더 곧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 형태고요. straighter의 형태고 여기는 more tightly. 그러니까 이 자리에 거꾸로 tighter 이런 거 오면 틀렸다는 거. tighter가 아니고 more tightly가 와야 되고 그다음에 more straightly가 아니고 straighter가 와야 된다는 거. straighter more tightly 더 세게. 그 다음에 even 대신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문법적으로 짚어야 되겠죠. even은 훨씬 이란 뜻으로 뭐 다섯 가지 맨날 알려줬습니다. 이게 비교급 강조하는 부사라는 문법입니다. 훨씬 5종 세트였죠. 그래서 even 대신 쓸 수 있는 거 much more tightly, far more tightly, still more tightly, a lot more tightly, 그리고 여기 있는 even more tightly 같은 것들이 훨씬 이란 뜻으로 쓸 수 있는 어휘들이었고요. 뭐는 안 된다? very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very more tightly. very는 원급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ery tightly는 되는데 very more tightly는 안 된단 말이에요. 훨씬 5종 세트 바로 비교급 수식하는 부사는 very는 안 되고 훨씬이라는 의미에 much more tightly, far more tightly, seem more tightly, a lot more tightly, even more tightly 같은 것들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형태를 주의하라 했고요. 얘 대신 쓸 수 있는 것과 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여기 시험 문제 날 만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 보니까 뭐 이런 거 자꾸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calmly 못 오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politely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5형식 문장에서 목적어가 my voice가 목적어인데 목적어가 목적어 뒤에 오는 얘들이 목적격 보호인데
make a 어떤이라고 배운 적 있었어요. make a 어떤. a를 어떻게 만들다라는 표현하고 싶을 때 쓰는 구조인데요. make a 어떤 와야지 이 자리에다가 뭐 부사 형태인 어찌씨가 와서는 안 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calmly라든지 politely 같은 거 못 온다는 거. I made my voice calm and polite.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냐? 이 단어의 형태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낼 만한 것들이 지금 계속 연달아 보입니다. straighter, more tightly, 그다음에 calmly 아니고 calm, politely 아니고 polite, calm and polite. 그러니까 나는 나의 목소리를 침착하고 예의 바르게 만들었다. 영어스럽게 하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만들었는데 뭘 만들었냐면 내 목소리를 만들었어. 어떤 침착하고 예의 바른. 됐습니까? 이 녀석들의 형태는 분명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 형태 와야지 부사 형태 와서는 안 된다는 거.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이게 누가 하는 말인지 뭐 뒤에 I said가 있기 때문에 금방 파악 가능한데 글 쓴 사람, 아래층에 사는 사람, 위층에서 소리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짜증난 사람이 I want what any reasonable person would want. 내가 원하는데 뭘 원하느냐? 어떤 뭐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도 뭐 할 만한 거 원할 만한 것을 원합니다. 이러고요. 문법적으로 먼저 접근하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뭐다? The thing that로 바꿔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와 하십니다. 나는 그걸 원해. I want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라고 배운 적 있죠. I want the thing which any reasonable person would want. 그래서 그 어떤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원할 만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원할 만한 걸 나도 원하는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ny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가야 되겠는데요. any는 지금 이제 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some은 원칙적으로 먼저 얘기합니다. some은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서 쓰는 게 원칙이고 거꾸로 any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 쓰는 게 원칙적인 사용이라 해서 do you have any money? 돈 있냐 라고 물어볼 때 묻는 문장이니까 do you have some money가 아니고 do you have any money? 이렇게 물어보면 do you have any time? 시간 있냐? 물었는데 시간이 없으면 no, I don't have any money. 돈 없다. 얘들이 정상적인데요. 그런데 가끔씩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 속에 들어가는 any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사용된 any입니다. 그래서 not도 없고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쓰는 게 원래 any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앞만 봐도 여기에 not도 없고요. 내 안에 not 있다도 없고요. 그렇다고 묻는 문장도 다 아니야. 그럼 이런 경우에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리를 아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지금 사리를 아는 어떤 사람이라도 나는 사리를 아는 어떤 사람이라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라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뭐냐 이 자리에 some이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reasonable person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reasonable의 뜻은 사리를 아는 말이 통하는 이란 뜻이라 했죠.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라도 would want 원할 만한 the thing을 나도 원한다. I want what any reasonable person would want. 뭐 이게 의문사 what이 아니라는 거 의문사 what이 아니니까 the thing that이 된다는 얘기고요. 불완전한 문장을 겉만드는 대시라고 했었습니다. 그 말은 뭐 여기에 또 다른 문법적인 문제로서는 여기에다가 it 같은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불완전해야지 겉만드는 what을 쓸 수 있고 it이 여기 want it 이래버리면 완전해지기 때문에 it 같은 거 들어오면 안 되고요. 자 정리해보면 아 뭐 any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면 뭐 이런 거죠. girls can do anything 이런 표현 있잖아요. girls can do anything 여자아이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들 뭐 girls can do 여자아이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any가 일반적이지 않은 문장에 사용된 any. any는 원래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에 사용되는데 이거 not도 없고 묻지 않으니까 얘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자아이들은 할수 있습니다. 어떤 띵이라도, 어떤 뭐뭐라도. 낫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에 사용된 any는 어떤 뭐뭐라도, 어떤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도 원할 만한 것. 그래서 썸이 안 되는 이유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더 띵 대수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For you to be understanding and considerate, I wish you'd be quieter, that's all. 일단 문법적으로 짚을 것들 먼저 살펴보면요, 뭐 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 다음에 이 어휘는 아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문법적으로 뭐가 있냐면 I wish 다음에 that이 생략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I wish that 뒤에 you'd been quieter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거 여기에 문법적으로 이번에 뭡니까? I wish 가정법 다음에 쳐다보고 나서 뭐 가정법 과거예요, 과거 완료예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는 I wish 뒤에 had 플러스 pp가 있습니다. you'd가 you had의 줄임말이고요. 아이위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뭐 자초지종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뭐 언제 거기에 가지, 자 내가 어제 거기 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후회하는 표현 을 한다 그러면 우리말로 뭐 영어스럽게 해석했으면 나는 언제 바란다? 지금 바란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나는 내가 어제 거기 갔었기를 이라고 미안 바란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 속에 들어있는 표현이 뭐하고 똑같다? 나는 내가 어제 갔었기를 바란다 라는 표현하고 똑같은게 나는 뭐한다? 후회한다. 내가 어제 간걸 후회하는거야 어제 안간걸 후회하는거야? 이거하고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하는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걸 보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고요, 이걸 보고는 뭐라고 그러냐, 직설법 과거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I wish 그 다음에 뭐 that 써도 되고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어제 실제로도 안 갔어, 안 갔는데 갔었길 바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되고 I had 플러스 pp를 쓴 다음에 I wish I had been there yesterday고요. 그 다음에 I had been을 어떻게 줄였을 수도 있다, 이렇게 I'd been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다 배웠던 기억들 아시죠? 여러분들 중3 때 배웠어요. 근데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뭐냐? I'm sorry 기억나십니까? I'm sorry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그랬냐면 I regret을 써도 된다 했죠. 나는 후회한다. I'm sorry, I regret. 그 다음에 that 하고 나서 요거랑 똑같은 뜻인데 실제로 어제 안 갔잖아. 그럼 과거 시제 안 갔으니까 I didn't. 아 여기에 비동사 썼구나. 여기 비동사 썼으니까 여기 똑같이 비동사 쓰면 비동사의 과거에 없었으니까 I wasn't there yesterday. 이 두 개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 없었는데 있었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거는 내가 어제 거기에 안 가서 후회한다 라고 한 거고요. 그럼 이 문장은 왜 보여주느냐, 요 부분 I wish I had been I wish you had been quieter that's all 해서 요 부분 I wish you'd been quieter는 똑같은 표현이 뭐란 얘기냐 하면요, 내가 유감이란 말이야. 내가 I'm sorry that 그 다음에 you 해놓고 지금 여기에는 had 플러스 pp니까 과거에 조용히 안 했는데 조용히 했었기를 바란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가 언제 뭐 하지 않았던 게 유감이다? 과거에 조용히 하지 않았던 게 유감이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과거에 안 했으니까 You weren't quieter 해도 되고 quiet 해도 뭐 내용상 관계없으니까
그래서 I wish you'd been quiet 하고 I'm sorry that you were not quiet 하고 똑같은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you'd been quiet 하고 I'm sorry that you weren't quiet 하고 똑같은 의미인데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쓴 거고 얘는 직설법 과거를 쓴 거죠. 됐습니까? 쓸자리가 모자라나요? 나중에 또 분명히 학교 선생님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뭐 실제로 출제하는 선생님들은 학교 선생님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이게 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뭐다라고 얘기하는지 시제를 조심하라는 얘기는 분명히 할 거고요. 여기에 I wish 시제가 현재죠. I wish 시제가 현재, I wish 시제가 현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미안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현재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head 플러스 pp가 오니까 여기에는 head 플러스 pp는 대과거라면서 배웠어요. 과거 완료라면서. 그러니까 여기 과거가 되고 여기 not이 없으니까 여기에 not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not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반대말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도 똑같은 당신이 시끄러워서 유감이다. 과거에 시끄러워서 현재 유감이다.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낫을 넣어야 될 거고요. 뭐 다양한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 내려면 고등학교 교과서니까 방법은 무궁무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예, 뭐 그게 다예요. 이러고 있죠, 대충. 그 다음에 다른 여기 이제 이 부분 먼저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설명한다 했죠. 이 부분에 들어있는 건 여기에 to 부정사가 나와있습니다. to 뒤에 동사 원형에서 to 부정사인데 이 for you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고 의미상의 주어라 그래요. 요 부분을. 그래서 왜 의미상의 주어라 그러냐면 당신이 뭐뭐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뭐하고 뭐하는 것을 당신이 더 이해심 있고 더 사려 깊어지는 것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for you to be 뭐 여기서 다른 거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뭐 자 여기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배웠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중학교 때 이 부분에 대한 문법은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It is dangerous. Dangerous 이상했었네. 오케이. 그래서 이 여기 이제 이건 중2 때 배웠던 문법인데 이게 가주어고 진주어다 이러면서 중2 2학기 때 배웠어요. 그래서 아무 뜯어놓는 얘기란 말이에요. 위험합니다. 뭐 하는 것? 여기에서 수영하는 거 위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뜯어 다 써드리면 그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to 부정사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다가 이 뜻을 뭐 나는 여기서 난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안 위험하지 않은데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거 위험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 여기다가 우리말에 이런 거 넣어주면 되잖아요. 네가 여기서 수영하는 거 위험하다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 그러면 이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하느냐. 이 투부정사의 투부정사 부분이 투 뒤에 동사원형이 있으니까 그러면 투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식으로 밝혀주고 싶으면 영어에서는 여기다가 어떤 식으로 쓴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It is dangerous for you. 위험해. 누구로선 for you가 to swim here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지금 여기 적용된 거야. 누가 뭐 하는 것? 당신이 더 이해심 깊어지고 사려 깊어지는 것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I wish가 생략됐다고 보면 돼요. I wish for you to be understanding and considerate.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 단어의 형태 to be 다음에 pp형 understood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자, you가 understand를 하는 겁니까? understand를 당하는 겁니까? 당신이 you가 이해를 하는 겁니까? 이해받는 겁니까? 당신이 이해해주기를 원한다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가 이걸 하는 관계죠. 당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형태도 다른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뭐 understood 있다는 거 집어넣어 놓고 맞냐 틀렸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틀렸단 말입니다. 당신이 이해하는 것과 ing형
뭐 considerate란 어휘는 이 과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말 자체가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여기에 위층에 사는 사람 What do you want me to do?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은 아래층, 당신은 내가 위층에 사는 내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뭘 하기를 원하세요? 이랬더니 어 요거 봐라 하면서 짜증나가지고 I stood up a little straighter and held the intercom even more tightly. 주먹에 주먹 쥐는 거지 이거. 그 다음에 하지만 이제 이런 화가 났음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여기 아까 전에 이제 짜증나는 감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은 이제 짜증난 걸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빡빡 쳤다라는 걸 표시 안 내려고 이렇게 한 거야. I made my voice calm and polite. 목소리 침착하게 하고 정중한 목소리 만들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를 악물고 I wonder what any reasonable people want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는 원합니다. 어떤 말이 통하는 사람이라도 원할 만한 걸 원하는 거예요. 해놓고 이제 여기서 이어진 거예요. 여기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주는 거죠. 누가 뭐 하는 것을 당신이 나를 좀 이렇게 맨날 뭐 하는 컴플레인 하는 나를 뭐 해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당신이 좀 더 사려깊어, 위층에 사는 당신이 좀 더 사려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붙여서 I wish, 내가 지금 바래요 당신이 언제 뭐 했었기를, 과거에 더 조용했었기를, 과거에 조용했었다 안 했었다, 안 조용했었는데 조용히 하셨었더라면 어땠을까 싶네요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다죠 뭐.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통화가 끝났어. 이제 화난 것을 표현하고 있죠. 짜증난 거. I firmly put the phone down. 자, 이 형태도 다른 형태는 안 됩니다. 얘가 firmly가 뜻이 단호하게란 뜻이니까 단호하게가 동사를 꾸며주려면 어떤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형태는 안 되겠죠. 부사의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단호하게 put the phone down. 그 다음에 put down, 내려놓다란 뜻이죠. 이어동사입니다. 이어동사이기 때문에 the phone의 위치가 여기 가도 상관없습니다. I firmly put down the phone 해도 되고 여기에 있어도 됩니다. 근데 얘를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을 때는 이렇게 대명사로 바꿨을 때는 다리 사이에 낀가 놓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랬죠. I firmly put it down. Put down it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감탄문이라는 문법이 보입니다. 감탄문. How shameless 뒤에 생략된 말은 How shameless she is가 생략됐죠. 그녀는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런 뜻이죠. 원래 문장은 자, 감탄문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배웠었습니다. 감탄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었냐. 예, 감탄문이 아닌 문장 She is pretty 이러죠. 뭐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 뭐 이런 거 넣었죠. 여전히 감탄문은 아닙니다. 뭐 그녀는 예쁘다, 그녀는 매우 예쁘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감탄문은 아닌데, 근데 얘를 감탄문으로 만들고 싶으면 예뻐서 깜짝 놀라잖아. 예뻐서.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간다? 얘 때문에 깜짝 놀라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으니까 일로 보내줘. 예뻐서 깜짝 놀래, 일로 보내. 그러고 나서 지금부터 깜짝 놀라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라는 뜻으로 How가 어떻게가 아니고 지금부터 감탄문을 시작한다는 사인도 된다, 표시도 된다 이겁니다. 뒤에 이주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How pretty she is. 그 다음에 이렇게 베리가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베리가 계속 있으면 너무 길고 의미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베리가 있는 경우에 없애버립니다. 그냥 이렇게 How pretty she is 이렇게 하면 정말 예쁘구나 그녀는 이런 뜻이고요. 지금 그런 게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구나, 정말 염치 없구나 라는 감탄문입니다. 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 염치 없구나 라고 얘기하는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은 이와 같이 how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지금 위치를 옮겼잖아요. 원래 pretty가 she is pretty 자리 뒤에 있었는데 이렇게 앞으로 왔죠. 근데 감탄문이 감탄하는 이유 속에 명사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she is a pretty girl,
얘를 감탄문으로 만들면 그녀는 예쁜 여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말 예쁜 여자구나 이렇게 감탄문 만들고 싶으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고, 이번에는 명사가 있기 때문에 감탄문의 시작은 how가 아니고 what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what a pretty girl she is 이런 식으로 감탄문 만듭니다. 그래서 감탄문이 how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없을 때 how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를 제외하고 명사가 있을 때는 how가 아니고 what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뭐 그래서 여기서 뭐 이딴 게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만약에 shameless 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겠죠. 정말 뭐 생각 없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여자군 이렇게 뭐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살짝 바꿔놨다 이럴 때는 What a shameless woman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woman이 있을 때는 what을 써서 감탄문, 왜냐면 명사가 있기 때문에 명사가 있는 감탄문을 what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사가 없죠. 이때는 how shameless she is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What이 올 거냐, how가 올 거냐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her rudeness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뭐할 수가 없었다, 멈출 수가 없었다, 뭐 하는 것을, 그녀의 무례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이고요. 여기서는 문법적으로 이 자리에 이딴 거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떤 형태밖에 안 된다? 이 형태밖에 안 됩니다. 지금 stop이 목적으로서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 틀렸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다른 형태는 안 돼. back, thinking밖에 안 됩니다.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her rudeness. 그녀의 무례함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계속해서 그녀의 무례함이 생각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분한 마음인지. 계속해서 이 사람의 감정이 어떤지, 여기서는 감정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annoyed죠. annoyed 상태입니다. 짜증났어요. 화났고 angry죠. angry 했습니다. 그 다음에 rudeness 형태 꼭 알아두시고요. 무례함이라는 명사였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래서 해야 할 일과 해선 안될 일들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둘다 살펴봤었죠. 그래서 뭐뭐들이 있다니까 there are고요. 할 것들 do's였죠. and don't. there are do's and don'ts. 그다음에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 때라는 표현은 when we live in an apartment였죠. when we live in an apartment. 아파트에 살고 있을 때. 그다음에 이런 걸 두고 부가 의문이라고 한다 했죠. 있습니다 했고 없나요? 니까 aren't there 죠. 다른 형태 아니라 있습니다. 다음 문장은 오케이. 밀어붙인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나를 어떤 지경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더 노이즈죠. 더 노이즈는 노이즈인데 from your apartment죠. 더 노이즈 from your apartment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밀어붙여 왔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어붙여 왔잖아요. 그래서 선택되는 시제는 현재 완료죠.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가 올 차례인데 형태는 has plus pp죠. has pushed. 누구를 밀어붙여 왔습니까? 나를 밀어붙여 왔죠. 어느 지경까지라는 표현 뭐였습니까? to the point죠. 됐습니까? to the point 뒤에 포인트를 꾸며주는 말 뭐로 시작했다? 뭐로 시작했다? 관계부사 where죠. where I'm almost ill. 내가 거의 아플 지경까지 밀어붙여 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내가 뭐 이러니까 이제 상대방 반응이 나오죠. 그쵸?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조용히 했어 안 했어? 조용히 안 했다. 그래서 여기에 문법이 뭐라 했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문법이라 했죠. 그러지 않아,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과거에 능력이 있었다면 내가 과거에 더 조용히 했을 텐데였습니다. 그래서 look, the young lady replied였죠. replied, responded 이런 거 썼던 것 같네요. responded to the young woman. 됐습니까? 자, 내가 과거에 능력이 없었는데 있었다면 어떻게 표현한다? 그쵸? If I had had였죠. If I had had. 조심하겠습니다. 그 능력, the ability죠. The ability. 그 다음에 강조적용법의 재기명사. myself. 됐습니까? 여기에 얘는 생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고요. 여기다 넣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If I myself had had the ability. 그 다음에 would have pp라는 형태가 와야 된다 했죠. would have pp. would have 줄여서 I would를 줄여서 I'd been, I'd have been이었습니다. I would have been quieter. 더 조용히 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자,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막 들으니까 막 계속해서 불평하죠. 아, 계속해서 자기 신세 한탄하죠. 아, 내 집에서 뭐 노말리하게 못 돌아다닙니까? 이런 문장 이어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could I 뭐 이러죠. 그렇죠? can't I 뭐 이러죠. can't I just move around. 그다음에 이 단어 울찰해줘. 어찌 노말리. 그다음에 심지어 내 집에서도조차라는 표현. In my own house. 그니까 내 집에서 노멀리하게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니까 뭐 그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좌 OTL OTL 좌절한 목소리가 뭐였어? 좌절한 거. 형용사 D로 시작하는 그 단어 나오겠죠. 됐습니까? 아, 그 단어는 아직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한다 했다? You have gone too far with this 였죠. You have gone too far. You've gone too far with this 이죠. You've gone too far with this.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때문에가 여러분도 흔히 만나는 because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because가 아니고 because 대신 쓸수 있는 거 있었죠? s로 시작하는 거하고 a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I'm becoming nervous 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And I'm becoming nervous. 긴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니까 because 대신에 since you complain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매일 complain 하기 때문에 뭐 because로 쓸수 있니, as로 쓸수 있니 뭐 이런 거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당신은 아, 목소리가 어떻게 된다 이제 나오나? 오케이. 그래서 이 단어가 뭐였습니까? 이 단어 desperate였죠. desperate. 그다음에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니까 적반하장이라고 느끼는 이 말이 이제 완전 빡치게 만드는 거죠. 아래층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 Her voice became desperate. What do you want me to do?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좀더 똑바로 막 서면 어 이거 봐라 하면서 손에 힘이 막 들어가는 거. 그래서 straighter라 했고요. 그 다음에 more tightly 단어의 형태를 주의하라 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그래서 I stood up. 그 다음에 약간이란 뜻으로 a bit, a little였죠. a little straighter. and I 들어가고요. I 생략해도 되는데 stood up이 과거죠. 그러니까 잡았다라는 표현도 똑같이 따라서 동사의 형태 과거형 held what the intercom. 난 훨씬 더 꽉이란 표현 어떻게 썼더라? Even more tightly라 했었죠. 훨씬이란 뜻의 even, 뭐, very는 안 되니. 여기 형태는 ly가 있는 거, 여기는 ly가 없는 거. 이렇게 했습니다. 빡쳤죠? 하지만 목소리는 안 빡친 척 했다. 내 목소리를 어찌 만들었어요? 어떤 만들었어요? 형용사 온다, 부사 온다, 다음 문장에. 어떤 형태 온다? calmly다, calm이다. polite다, politely다 이런 얘기 했었죠. I가 made 했죠. 무엇을 made 했습니까? my voice를. calm이야, calmly야, calm이라 했죠. 형용사. 그다음에 politely야, polite야, polite. make a 어떤 써야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나는 뭐 원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였습니까? 어휘가 사리를 나는 reasonable였고요. 어떤 라도가 여기 들어있다 했죠. 어떤 라도. 그 다음에 또 이거 원하는 것할때뭐 썼더라? that입니까? what입니까? what이었죠. what any reasonable 이런 표현 나온다 했죠. what any reasonable person would want. 아이가 want 한다. 무엇을 what any reasonable person would want. I said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what이 관계대명사다. no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다. 어떤 라도란 뜻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뭐뭐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표현 나온다 했습니다. I want가 생겼댔어요. I want. 내가 원합니다. 누가 뭐 하는 것을 당신이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받는 거야? 당신이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받는 거야? ing야? ed야? understand의 형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려 깊은이라는 표현 나오죠. 사려 깊은. 사려 깊은이 뭐였더라? 사려 깊은이. 됐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더 이해를 해주고 사려 깊어지는 거할때 시작이 뭐였습니까? 누가 뭐뭐 하는 거할때 전치사 못 쓴다. For you to be understanding and considerate 였죠. 의미상의 주어다. to 부정사다. understand의 형태가 이해를 받는 게 아니고 당신이 이해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를 나 맨날 맨날 뭐 하는 나를 complain 하는 나를 뭐 해주기를 원한다. 이해해주기를 원한다. 자,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나오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 했었어요. 당신이 과거에 조용했어, 안 했어? 조용 안 했는데 조용히 했었더라면이라고 지금 바란다라는 표현. 그래서 I wish, 그 다음에 유죠, 유. You had been more quiet, you had been quieter. 이렇게 나오죠. You had been quieter. 그 다음에 that's all. 그게 다예요. 됐습니까? 각자 왜 이렇게 왜 여기에 you had been quieter인지 다이왜 ing인지 다 설명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나오면 맞나 맞잖아 여러분들 그런 문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 그리고 다음 문장을 자꾸 다음 문장의 중요 어휘가 뭐다라는 걸 계속해서 연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클래스 카드 다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훈련을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화 끊겠죠. 그쵸? 전화를 끊는데 그냥 끊어. 어찌 끊어? 어찌 끊어요? 어찌? 어찌 수화기를 내려놓습니까? 단호하게 내려놓죠. 그쵸? 단호하게가 뭐였더라? 이거 생각하고 계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뭐 했습니까? 아이가 펌리하게 put the phone down 이었죠. put the phone down도 되고 put down the phone도 된다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감탄문이죠. 그쵸? 그래서 뭐였더라? 뭐로 시작한다? How shameless she is 라 했죠. How shameless she is. shame. shame이 이제 뭐 LE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고요. shame이 부끄러움이죠. 부끄러운 줄 모르는 뭐 homeless 집 없는 shameless 부끄러움이 없는. 됐습니까? 여기까지 같이 살펴봤었고요. 아, 그 다음에 이 문장까지 했었군요. 그래서 이제 막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문장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think 동사가 형태가 뭐밖에 안 된다라는 거 주의하라 했었습니다. 그래서 I couldn't stop이었죠. 일단 멈출 수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think의 형태는 stop은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한다 했었죠. want처럼 to do가 오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thinking about her 무례함이 뭐였더라? rude의 명사형 rudeness였죠. I couldn't stop thinking about 뭐 생각만 났다. 뭐 생각은 멈출 수가 없었다는 표현. stop doing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얘는 아니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yet 나왔습니다. yet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면 yet, however, yet이 무슨 뜻으로 써요? 여러분 중학교 때 만났냐? 아직 아니다 라든지 벌써 라는 뜻으로 중학교 때 만났어요. not yet 이러면 아직 아니다 였고요. yet 이러면 벌써 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yet이 however 대신 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물어본다든지 이랬을 때 however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시 however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but하고 같은 뜻이고요. Yet the wisdom that comes with age told me that the angrier I became, the more the angrier I became, the more I needed to calm myself down and act carefully. 자, 뭐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좀 많이 들어있는 중요 문장이네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뭐 얘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한 놈이니 물어볼 거고요, 뭐 대시 연달아 나오는데 뭐 같은 놈이냐 다른 놈이냐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그니까 그 다음에 또 이 제기대명사 생략할 수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니. 예, 그래서 얘는 일단 관계대명사 되십니다. 요렇게 될 거고요. 나이와 함께 따라오는 지혜가 이런 뜻이죠. 나이와 함께 따라오는 지혜. 그래서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come의 형태 주의하라고 했죠. 다른 형태 안 됩니다. 나이와 함께 따라오는 지혜가. 그러나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좀 현명해졌다는 얘기죠. 지혜가 told me, 나한테 얘기해줬다. 이번에 그 다음에 나오는 that은 겉 만드는 that이라서 이번엔 생략이 돼요. 얘 위치로 바꿔 쓸 수는 없습니다. 다른 that입니다. 이 대사고는. 그래서 이 앞에 대신 생략 안 되고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왜?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컴의 형태 주의라 했고, 이번에 그 다음에 나오는 told me that 할 때 대신 겉 만드는 that이라서 목적으로 사용돼서 생략할 수 있고 위치는 안 된다. 그 다음에 that 뒤에 이제 완전한 문장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이게 더비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단어할 때도 익혀봤듯이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라는 뜻이니까 내가 더 화를 낼수록 내가 더 필요로 한다, 해야만 한다 이런 뜻이죠.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라는 표현 여기 들어있습니다. The angrier I became, 내가 더 화를 낼수록 이란 뜻이죠. 내가 더 화를 낼수록 the more I need to calm myself down, 더 많이 내가 뭐 해야만 한다, 내 자신을 진정시켜야만 하고, 그리고 더 많이 뭐 해야만 한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야만 한다. 라, 앞에 나왔던 대시랑 걸려서, 그것을 나이와 함께 따라온 지혜가 나에게 얘기해줬다. 화날수록 침착해야 하고, 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지. 라고, 나이 먹을수록 생겨난 지혜가 나에게 얘기를 해줬단 얘기죠. 그래서 여기 더비 있다 했습니다. 더 the angrier, the more I needed to, 뭐 need to d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니까. 그 다음에 come myself, 저 앞에도 나왔는데 저 앞에 나왔던 myself는 강조적이라서 생략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기 때문에 제기적이라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제기적 문법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뭐 carefully 형태 얘기했으면 careful 같은 거 못 올 겁니다. 조심스럽게 라는 부사 형태 와야 되는 것. 그래서 형용사냐 부사냐 했을 때 부사 와야 되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suddenly 나왔습니다. 접속 부사. 갑작스럽게 I remembered a pair of slippers that I had received as a present but had not used. 오케이, 그래서 한 쌍의 슬리퍼가 갑자기 기억난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떴고요.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 있고, 이번에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 이번에는 생략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뒤에 주어동사 있는 목적격이죠. 그래서 that, 위치, 생략입니다. 여기 뭐 연달아 보니까 이 that 가지고 문제 내고 싶은가 봐요. 각각 얘랑 공통점은 둘 다
comes up in 이거 둘 다 관계사인데 얘는 주격이라서 생략은 안 되고 위치로 쓸 수 있고 이번에 얘는 목적격이라서 위치하고 생략까지도 가능합니다. 내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형태 내가 기억났던 거에 시제가 과거죠. 그러면 내가 받았던 걸 기억하려면 받았던 게 이렇게 head 플러스 pp 뭐 대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head received로 되어 있는지 설명했어요. 내가 대과거에 받았던 걸 과거에 기억해냈다기 때문에 여기 형태가 head 플러스 pp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but I had not used 나왔죠. 여기도 계속해서 대과거 과거에 받았었는데 그러나 과거에 사용하지 않았 대과거에 참 대과거에 받았는데 대과거에 사용 안 했던 게 과거에 생각났다. 여기에 동사들이 왜 이런 형태들을 취하고 있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had received 하고 had not used는 대과거 했고요. remembered는 과거에 기억났으니까 과거 시제로 썼습니다. 내가 대과거에 받았는데 대과거에 쓰지 않았었는 한 쌍의 슬리퍼가 과거에 기억났다. 그럼 as의 뜻은 애기 뭐 비워놓고 뭐 들어가니 많이 물어봅니다. 선물로써 라는 뜻입니다. 선물로써 받았었던 그 다음에 다음 문장 A present can be a good way to communicate 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communicate는 다른 형태가 아닌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한이란 뜻입니다. 뭐뭐 하기 위한 그래서 다른 형태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선물이 뭐가 될 수 있다? 좋은 방법은 방법인데 뭐 하기 위한 소통하다 라는 communicate의 to를 붙여서 소통하기 위한 좋은 방법. 선물이 소통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물로 주려고 하는 게 a pair of slippers죠. 한 켤 레이스 슬리퍼를 선물로 주겠다는 얘기. 근데 뭐 뒤에 문장 뭐 대충 선생님이 설명했죠.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무용지물인 거죠. 이거는 슬리퍼는. 오케이. represent 나왔습니다. represent의 뜻이 뭐였더라? 물어봤고 쓸 수 있다 그랬더라. show의 뜻이 된다 했죠. 에즈 또 나왔습니다. 오케이. 문장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The slippers could represent. 그래서 그 슬리퍼들이 뭐 해줄 수 있다? 나타내줄 수 있었다. 뭐를? 나의 고통이죠. 나의 고통. 나의 고통을 나타내줄 수 있었다. 그리고 and at the same time. 그리고 나의 고통을 나타내줄 수 있는 동시에 여기에 serve가 왜 있고라 지금 생겼냐면 얘가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병렬 구조에서 and 다음에 그러니까 could라는 녀석이 조동사니까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거죠. 똑같이 the slippers could serve. serve as 하면 뭐뭐로서의 역할을 해내다 라는 뜻입니다. serve as the slippers could represent and the slippers could serve as a constant reminder. 그래서 슬리퍼가 뭐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동시에 뭐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보여줄 수 있고 동시에 계속되는 어떤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뭐 하기 위한? To soften the sound of her steps. 뭐 해주기 위한? 그녀의 발걸음 소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뭐 여기에 요런 부분들 뭐뭐로서의 역할을 하다라는 부분 됐습니까?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의 역할을 해주다라는 serve as 위에 as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문장에도 as 선물로서 할 때 as a present 나왔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으로서 할 때도 as a constant reminder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동사의 형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해줘야 되니까 아까 전에 to communicate 하듯이 여기도 그러니까 소통하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완화시키기 위한 상기시켜주는 것 기억나게 해주는 잊지 않게 해주는 것
투부정사가 연달아 똑같은 역할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d teach her. 내가 뭐할 테다? 가르칠 것이다. I would의 줄임말입니다. I would teach her. 여기에 뭐 would have pp 이딴 형태가 오면 안 돼요. I would have taught 이런 거 오면 안 됩니다. 여기는 가정법이 아니에요. 내가 would teach her 어떻게? In this quiet way. 내가 그녀에게 가르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조용한 방법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이렇게 조용한 방법으로 라는 말은 선물을 건네주는 방법을 얘기해. 선물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녀에게 뭘 주겠다? 교훈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In this quiet way가 이런 차분한 방법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가르치는 게 그녀에게 뭐 해주는 방법? 슬리퍼를 선물로서 주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 파악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르쳐 줄 거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그녀에게.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Teach A, B입니다. 전체적으로. A에게 B를 가르치다라는 구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조용한 방법으로 그녀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 다음에 as 또 나왔어요. 됐습니까? as가 또 나왔어요. How to live with others. 타인들과 어떻게 사는지. 뭐로서? As a considerate neighbor. 사려 깊은 이웃으로서. 됐습니까? 뭐뭐로서란 뜻의 as가 계속 나와. 선물로서 as a present. 계속 생각나게 해주는 것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Serve as a constant reminder. 그 다음에 뭐로서? 사려 깊은 이웃으로서 as a considerate neighbor. 습니까? I placed 내가 넣었단 말이죠. The slippers, 슬리퍼를 in almost a new gift bag. And 나왔습니다. 그럼 동사 나오면 그 뒤에 나온 동사 형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I placed 하고 똑같이 동사 1번이 과거니까 동사 2번도 과거 형태 돼야 되겠죠. Add는 다른 형태가 안 됩니다. 내가 넣었고 그리고 추가했다 이러고 있잖아요. I placed the slippers in an almost new gift bag. 거의 새 것인 선물 가방 속에 넣었고. And I added, 덧붙였다. A small used ribbon. 작은 사용한 적 있는 리본을 덧붙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얘가 없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러한 단어 거의 새 것 같은 이라는 얘기 있었어요. 거의 새 것 같은 선물 가방, 그 다음에 사용한 적이 있는 리본. 됐습니까? 진짜 아끼는 사람한테 거의 새 것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사용한 적이 있는 리본을 줬겠어요? 아니죠. 지금 이 사람이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을 태하는 약간의 태도가 엿보입니다. 그렇게 아끼지 않는 거죠 지금. 뭐 하기야 뭐 짜증나게 맨날 했으니까 뭐 완전 새로 선물 가방을 산다든지 뭐 아니면 뭐 새 리본을 달아주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말들 거의 새 것 같은 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한 적이 있는 리본을 추가했다는 것, 이 말을 통해서 아래층 사람이 위층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 보입니다. 태도가 드러나 보이는 어휘들이에요. 됐습니까? 사용한 적이 있는 used. 거의 새 것 같은, 완전 새 건 아니란 말이죠. 동사의 형태들 얘기했습니다. 넣었고 추가했다. 붙였다 이렇게 해석되어 있는데요. 추가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선물 준비한 거죠. Then. 뭐 the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I walked upstairs. 자, 동사 1번 나왔죠. and 나왔고요. 동사 2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과거니까 얘도 원형이 링인데 링의 3단면신 과거형이 랭이죠. 링, 랭, 롱이죠. 링, 랭, 롱. 그래서 요 녀석이 아까 전에 빼박 에디드밖에 안 되듯이 여기도 빼박 랭밖에 안 돼요. I walked upstairs and I rang the bell.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벨을 눌렀었다. 얘가 과거니까 얘도 과거 따라가주는 거고요. No one
answered.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건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responded라든지 replied. 오케이. So I could hear someone inside. 나는 안에 있는 누군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됐습니까? 누군가 안에 있는 걸 눈치챘으니까, 들어 소리가 들렸으니까 기다렸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ith her cooperation, I 자 또 나왔어요. 됐습니까? 또 나왔습니다. 또 나왔어. I would have delivered 나왔죠. would have PP 또 나왔어요. 내가 뭐 했었을 텐데 못했다. 사실은 안 했다. 내가 과거에 전달을 했었을 텐데 사실은 과거에 전달하지 않았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I would have already delivered. 여기에 would have PP라는 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내가 이미 뭐 했었을 텐데 전달을 했었을 텐데. 오케이. 그래서 with her cooperation, 이거는 with 같은 것도 종종 출제돼요.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죠. 그녀의 협조를. 이게 가정법, 이것도 이제 이것도 가정법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뭐 기억 안 나십니까? 이런 거 배웠는 거. 간단할까? Without air, no one could live. 뭔 소리예요? 여기에 보면 could 뒤에 동사 원형이죠. could 뒤에 동사 원형.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라 그럽니까? 가정법 과거죠. 이거 가정법 과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거 얘기한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언제 공기가 없다면 현재 공기 있어 없어? 현재 공기가 있죠. 근데 현재 공기가 없다면 그 누구도 살 수 없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말이 뭐였더라? 'If it were not for air' 그래서 이런 거 안 배웠나요? 배웠죠. If it were not for air, 만약 공기가 없다면 그 누구도 살 수 언제 공기 이게 지금은 if 다음에 동사가 과거잖아.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없다면 그 누구도 현재 살 수 없을 텐데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정법 과거인 거예요 지금. With her cooperation, 뭐가 언제 있었다면 그녀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with her cooperation을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If there had been her cooperation'으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만약 그녀의 협조가 언제 있었다면, 과거에 있었다면 with her cooperation은 if there had been their if there had been her cooperation 하고 같단 말이에요 지금. With her cooperation, if there had been her cooperation. 그래서 과거에 그녀의 협조가 있었어. 과거에 협조가 있었어 없었어? 그녀가 잘 말을 들어줬어 안 들어줬어? 안 들어줬었는데 지금 with her cooperation의 뜻이 그녀가 협조했었다면 이란 뜻인데, 그게 나타내는 내용은 그녀가 나의 불평 불만 사항을 받아들여서 조용히 좀 해줬더라면 이란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I would have PP 또 나왔죠. would have PP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따라가는 겁니다. had 플러스 PP 나왔잖아요. 과거 완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표현이 I'd have plus would have PP라고 했죠. would have PP 동사의 형태. 여기다가 이제 already라는 부사를 끼워 넣어 놓은 거예요 지금.
The gift. 내가 그 선물을 전달했었을 텐데, 언제 전달했었을 텐데, 과거에 전달했었을 텐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 전달하지 않았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법적으로 살펴보면 이거하고 같은 표현은 because there wasn't her cooperation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언제 그녀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그녀가 내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I didn't deliver the gift 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언제 전달하지 않았다? 과거에 전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with her cooperation I would have already delivered는 because there wasn't 또는 without her cooperation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또 뭐로 바꿀 수 있냐? 실제로 협조가 있었어, 없었어? 협조가 없었죠. 그러니까 또 뭐하고 같다? 그녀의 협조가 없었기 때문에 I didn't deliver. 나는 뭐 하지 못했다. 전달하지, 뭐 전해주지 않았었다. 이게 전부 다 지금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3 때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런 문장도 이제 나오는 거예요. 문법이라는 거는 앞에 거를 모르면 그 다음 것도 알기 어렵다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줄 때 조금씩이라도 익혀두세요. 오케이. 그래서 선물을 전달했었을 텐데 못했다. The gift along with의 뜻은 뭐뭐와 더불어서란 뜻입니다. 뭐뭐와 함께 along with 뭐와 더불어서 a kind greeting 친절한 인사와 함께 선물을 전달 이미 했었을 텐데 뭐와 같은 여기 이제 뭐 친절한 인사란 뜻으로 뭐뭐와 같은 we are neighbors 아, 우리 이웃이군요. 뭐 we haven't exchanged the hellos yet 아직 서로 인사도 하지 못했군요. 자 이번에 얘또 나왔죠. 앞에서 yet은 however의 뜻이라 했고요. 이번에 yet은 not yet이라고 합니다. not yet. 아직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아니다. not yet. 아직 hello. hello는 뭐 인사. 서로 인사를 얘기하는 거죠.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군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녀의 도움이 있었다면 나는 이미 전달했었을 텐데, 그러나 그녀의 협조가 없어서 나는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했었습니다. 설명할 거 많았고요. 뭐뭐와 더불어서 along with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런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문장은 짧지만 뭐좀 설명할 게 있네요. But now I was being made to wait가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자 여기에 요 녀석들 꽤나 길고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얘들이 왜 이렇게 얘는 왜 있고 얘는 왜 이꼬라지고 얘는 왜이 녀석이고 얘는 또왜 툴을 붙이고 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이 문장의 뜻이 But now 빼고 나는 기다리도록 자 지금 이제 그러나 나는 기다려야만 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다려야만 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영어스럽게 뭐 똑같은 의미인데 지금 이 문법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영어스러운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자, 그래서 I was being made to wait를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나는 기다리는 것을 지시받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나는 기다리는 것을 그녀에 의해서 지시받고 있는 그러니까 뭐 그녀가 나를 기다리도록 시키고 있잖아. 지금 문을 빨리 안 열어주니까. 됐습니까? 자 이거를 똑같은 표현은 뭐냐?
누가 뭐 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나보고 기다리라고 시키고 있는 중이다. 시키고 있는 중이었었다. 뭐, 과거니까. 과거 맞게 하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먼저 할게요. 지금 이게 지금 수동태거든요. 내가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시를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문장은 she가 뭐였냐면은 she 그녀가 과거에 시키고 있는 중이었었다는 말은 she was making me wait. 원래 이렇게 그니까 똑같은 표현이 she was making me wait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뭘 하면서 배웠었냐? 얘가 시키다, 메이크가 만들다가 아니고 시키다 뜻일 때는 무슨 동사고? 사역 동사고,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 아까 그러니까 시키다 뒤에 시킴을 받는 사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여기에 뭐, 이런 거못 쓴다는 거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사역 동사 뒤에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의 뭐로 표현한다? 동사의 원형으로 표현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는 안 되고, 이 형태로 와야 된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이거는 능동태죠. 그녀가 시키고 있고 그럼 내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면 내가 지시를 받는 거잖아 나는. 그러면 내가 지시를 받고 있는 중이다 하고 싶으니까 I was being made. 그러니까 얘가 시키다의 입장 바뀐 세 번째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이란 형용사란 말이야. 지시를 받는. 근데 그 앞에다가 be 동사를 붙이면 지시받다라는 수동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ing 붙이면 는 중이다. 지시받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지시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뭐 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누구에 의해서 윗집에 살고 있는 그녀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지시를 받고 있는 중이었었다거든요, 이거.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be, being, pp라 합니다. 뭐뭐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할 때. be, being, pp형입니다. be, being, pp. 내가 지시받는 중이었다. I was being made. 자,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또 다른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중학교 때 이런 거 알잖아요. 메이크 또 쓰면 여러분들 헷갈리겠다. Was... 자, 이렇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내 숙제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나의 숙제를.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나의 숙제가 하는 중이야, 되어지는 중이야. 영어스럽게 해석을 쓰면. 숙제가 나에 의해서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거 수동태라면서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목적어였던 녀석이 주어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나의 숙제가 하는 거야, 둘을 하는 거야, 둘을 당하는 거야, 둘을 당하는 거니까 입장 바뀐 되어진이 온 거잖아. 그럼 되어진다 하려고 하면 얘가 어떤 시니까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돼.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잖아, 되어진다. 되어진단데 되어지는 중인 하고 싶대. 그럼 뭐뭐 하는 중인 됐네. 이렇게 하면 되어지는 중인이잖아, 되어지고 있는 중인. 그럼 이 앞에다가 다짜 붙이고 싶으면 이런 거 붙이면 되겠지. 그래서 be, being, pp라고 합니다. 수동태 진행형이야, 수동태 진행형. 뭐뭐를 하는 게 아니고 뭐뭐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할 때. 이거는 얘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하다, do, 하는 중인, doing. 하는 중이었었다. 이렇게 했죠. 이건 진행형이죠. 진행형, 과거 진행형. 근데 내 숙제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니까 숙제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I was doing.
근데 숙제 입장에서 문장을 다시 쓰니까 숙제가 되어지고 있는 중이었었다 이거 있잖아. By me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나에 의해서. 이거랑 똑같은 일이 여기도 일어난 거예요. 내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누구 이 여자 보고 뭐 기다리세요 라고 시킨 게 아니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문을 빨리 안 열어주니까 지금 내가 기다리도록 지시를 받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도 뭡니까? 이 사람이 문 빨리 좀 열어주지. 어? 그러니까 지금 위층에 사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죠. 그런 것도 모르고 아 문 빨리 안 열어주고 왜? 어? 계속 기다리게 만드는 거야. 이런 심정을 이렇게 진행형 수동태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지시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알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표현하는지 be being pp고요. 일단 뭐뭐 되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was being made고요. 그 다음에 기다리다 라는 표현이 기다리는 것 to do 다른 형태 안 됩니다. 전부 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she로 바꾸면 but now she was making me wait 란 말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표현이 but now는 빼고 she was making 그녀가 시키고 있는 중이었다. 누구를? me를.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사역동사죠. 사역동사니까 내가 할 행동을 이번에는 뭘 쓰면 안 된다. 이걸 쓰면 안 되고요. 사역동사 뒤에 내가 할 행동은 동사에 원형으로 해놔 말이에요. She was making me wait. 그녀가 나를 기다리게 시키고 있는 중이었었다. 그다음에 finally.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 계속 할 텐데요. 제발 문장 좀 외워 오시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지금쯤이면 좀 끝을 내야지 뭐 진도를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도 좀 나갈 수 있게 준비 좀 부탁드리고요. 오케이.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이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나 뭐로부터 온 뭐가? 긴 세월로부터 온 뭐가? 지혜가 뭐 했어요? 나한테 얘기해 줬잖아. 뭐라고 말해 줬어요? 더 할수록 더 해야 된다. 더비 기억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나 라는 말이 뭐였더라. 여기서 however 말고 딴 거였죠. 그래서 뭐였어요? yet이었죠. yet 그러나 그쵸?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며 갖게 된 지혜라는 표현이 나이와 함께 온 지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더 위즈덤이죠. 그렇죠? 더 위즈덤은 위즈덤인데 어떤 위즈덤이야? 온 위즈덤이죠. 뭐와 함께 나이와 함께 온 위즈덤이죠. 그래서 시작이 뭐였습니까? that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형태주의하라 했죠. 컴즈였죠. 컴즈. 뭐와 함께 왔어요? with age. 여기서 끝났다 했죠. 나이와 함께 온 wisdom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에게 B를 말하다 라는 표현이니까 동사는 빼박 뭐밖에 안 된다? tell 동사의 과거죠. told me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올 녀석은 요렇게 해도 상관없는 녀석이죠. 그게 누굽니까?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 내가 화가 날수록 이란 표현 어떻게 썼더라? The angrier I became 했죠. 더비 나옵니다. The angrier I became. 그 다음에 내가 더 필요로 했었다라는 표현 The more I needed. 그 다음 뭐 하는 것? 내 자신을 진정시키는 것 울타래죠. 그래서 뭡니까? To calm myself down 이었죠. To calm myself down.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end 나오나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end 나오고 그 다음에 act의 형태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act의 형태도 선생님이 뭐 빠뜨리고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act의 형태도 act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하고 똑같은 이유죠. 그러니까 요 앞에는 and the more I needed to act가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come이 동사의 원형이 to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act의 형태도 여기에 the more I needed to가 생략됐기 때문에 act의 형태도 요 형태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care 풀이다, care 풀리다, care 풀리가 와줘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yet도 설명했고 뭐 이런 거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에 이제 suddenly도 시작했었습니다. 갑자기 뭐가 기억났어. 그쵸. 근데 기억났던 거에 표현, 기억났다 표현이 무슨 시제로 돼 있으니까 과거로 돼 있잖아. 그쵸. 뭐 기억나는데 뭐가 기억났어. 슬리퍼가 기억났잖아. 그쵸. 받았던 슬리퍼, 받았으나 쓰지 않았던 거. 그럼 받았던 거, 기억났던 게 과거라서 받았던 거랑 쓰지 않았던 걸다 과거보다 한 단계 더 과거로 표현했다 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ddenly 일단 시작되고요. 다음 문장. Suddenly, 누가 뭐 했다? 내가 기억났으니까, I가 뭐 했다? Remembered. 그쵸? Remembered what? The slippers, a pair of slippers, 참. A pair of slippers. 이제 slippers를 꾸미는 말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또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에 또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요의 가장 대표적인 게 get이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I가 나오죠. I. 여기에 I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무슨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기 때문에 뭐할 수도 있다고 그랬더라.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이번엔 뭐도 되고 which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받았다라는 표현이 기억났던 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받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돼 있었다 했어요. had plus pp로 돼 있죠. that I had received. 그 다음에 여기에 연달아서 계속해서 뭐가 나와? 선물로서 as a present죠. as a gift.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d야, but이야. 선물 받았으면 쓰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뒤에 안 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and가 아니고 but이고요. 그 다음에 i가 생략됐고요. i가 생략됐으니까 i had received 하고 had plus pp 나왔듯이 여기도 또 had plus pp인데 안 썼으니까 had not used 나오죠. 내가 쓰지 않았었던. 됐습니까? 그래서 뭐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장은 뭐냐? 다음 문장은 동사 두 개가 and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데 뭐 했고 뭐 했다였더라? 넣었고 덧붙였다가 나오죠. 그쵸? 나는 슬리퍼를 넣었어. 그리고 완전 새 거에 넣었습니까? 거의 새 거에 넣었습니까? 거의 새 거에 넣었고 그 다음에 사용한 적이 있는 리본을 덧붙였다라는 문장이죠. 다음 문장이.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넣었다라는 표현 I put 해도 되는. 아 이거 이 문장 먼저 나오는군요. 됐습니까? 그래서 선물은 소통하는데 소통하기 위한 좋은 방법. 여기에 소통하다가 뭔데? 소통하다가 뭐예요? 커뮤니케이트죠. 근데 여기에 문장 속에 들어있는 커뮤니케이트는 방법을 꾸며줘야 되니까 그래서 커뮤니케이트의 형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To communicate가 될 수밖에 없다 했죠. 그래서 A present is a good way. Good way는 good way인데 뭐 하기 위한? To communicate 하기 위한 way. To 부정사의 형용사용법으로서 뒤에서 방법이라는 단어의 way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형태라 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놓고 뭐 했다 이제 나오나요? 아, 그 다음에 이거 나오네요. 슬리퍼는 나의 고통을 나타낼 수 있을 거였고, 나타내다. 뭐, 이거 show 대신에 같은 말 뭐, P로 시작하는 거 하라 했죠. 동시에 그녀가 부드럽게 걷도록 지속적으로 생각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할수 있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나타내다가 뭐였습니까? show 말고. 그거 말고 뭐였어요? 리프레젠트였죠. 리프레젠트. 그 다음에 나의 고통이 뭐였더라? 선배님, 다음 시간 너희들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외워와야 돼. 알겠습니까? 제발. 어? 아니면 중간에 내가 그거 만들어갖고 하나 그거 드릴 테니까 연습해 오시기 바라고요. 선배님은 다음 시간에 좌지우회적으로 문장하고 또 주의해야 될 부분 설명할 거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많이 못해서 다음 시간에 많이 할게요. 안 해도 되는데, 그치?
예, 먼저 가셔도 됩니다. 조금 더 합시다, 여러분들. 예유라 단어 빨리 좀 외우고. 오케이. 그다음에 동시에라는 표현이 뭐였더라? At the same time이었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는이 뭐였더라? 이게 C로 시작하는 단어고 이게 R로 시작하는 단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The Sleepers 가지고 오죠. The Sleepers가 could represent였죠. Could represent 나의 고통, my suffering이었죠. My suffering. 그 다음에 and 나오고 이제 and 동시에 at the same time이죠. At the same ti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동사가 could가 생략됐어. The Sleepers could가 생략됐기 때문에 동사가 생긴 게 could 뒤에 동사에 원형이 나온다 했죠. served 같은 거 안 된다 했어. The present.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동사 원형이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왔으니까 얘도 똑같이 The Sleepers could가 생략됐으면 serve는 다른 형태가 안 된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로서 라는 뜻으로 계속 나오고 연달아 나오고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as라 했죠. as 뭐뭐로서. 그래서 serve as 이 표현 뭐뭐로서 역할을 하다 라는 표현이라 했습니다. serve as.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억이 나도록 하는 거 a constant reminder 였죠. a constant reminder. constant reminder 는 reminder인데 또 이제 아까 전에 똑같은 거 나왔다 했어. reminder는 reminder인데 뭐 하기 위한 다시 해석을 좀 보자. 그녀가 부드럽게 걷도록. 여기에 부드럽게 걷도록 이라고 우리말스럽게 돼 있는데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이라고 돼 있어.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위한. 부드럽게 만들다가 단어 할 때 썼는데 이거 뭐였습니까? soften 이었어. soften. 그쵸? 근데 soften이 리마인더 꾸며주고 싶대. 그러면 어떤 형태? to soften 이죠. 아까 전에 to communicate 처럼 to soften her footsteps 였나요? the sound of her steps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nd 나오고 나서 at the same time은 동시에란 뜻이고 여기에 the sleepers could 생략됐으니까 얘 이렇게 생겼고 뭐뭐로서 역할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 constant reminder는 reminder인데 뭐 하기 위한 완화시켜주기 위한 의사소통하기 위한 방법이 way to communicate 였죠. 그러면 완화시켜주기 위한 생각나게 하는 거 reminder to soften. 됐습니까? 오케이. 드디어 이제 선생님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도 아니군요. 됐습니까? 나는 이러한 차분한 방법으로 그녀에게 사려기 뭐뭐로서 또 나왔어. 됐습니까? 사려 깊은 이웃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뭐할 것이다? 가르칠 것이다. 나는 가르칠 것이다. A에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죠. A에게 B를 가르치다 라는 표현은 teach AB를 쓰면 됩니다. teach AB.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요 표현 살짝 끼워놨어요. 그래서 I would teach 이렇게 시작됩니다. 줄여서 I'd teach 누구한테? her한테. 어떻게? in this calm way야? in this calmly way야? in this calm way겠죠. in this quiet way. 뭐 quiet calm 같은 뜻이고요. in this quiet way. 그 다음에 이제 사는 방법. 사는 방법. how to live죠. how to live. 누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 with others죠.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함께. with others. 그 다음에 이제 사려 깊은 이웃으로서 이제 붙입니다. 사려 깊은 이웃으로서 아까부터 계속 나왔던 뭐뭐로서 as a 사려 깊은 considerate neighbor. 됐습니까? 뭐뭐로서 또 나왔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야? 더 보지면 안 되는데. 내가 가르칠 거다. 그녀에게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를 이고요. 아 사실 여기도 설명할 게 있습니다. 이게 의문사 플러스 투두인데요. How to liv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그녀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가르칠 거란 얘기인 거잖아 지금. 그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할 게 뭐냐? 지금 이제 how to live는 뭐야?